안녕하세요. 남양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예전부터도 네. 저랑 이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사주 따위 필요 없다. 네. 그래가지고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전화점사를 안 보신다. 네. 제가 선생님이랑 이제 의원 중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전원 점사를 왜 안 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전화 점사를 안 보시는지에 대해서 좀 또 한 번 더 여쭙고 싶거든요. 내가 아픈 진단을 의사 앞에 와서 정확하게 이렇게 진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정확하게 오셔서 내가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봐야지 정확한 이런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정확한 신점만 고집하는 이유로 전화점사를 봐드리질 않아요. 저는 이제 사주 자체를 안 보니까 저는 그렇죠. 생년월일, 연시, 뭐 태어난 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만 듣고, 아니 난 신 아니잖아. 목소리만 듣고, 내가 아직 그 경지까지는 제가 부족해서 그 경지까지는 못 올라서, 그래서 제가 전화점사를 안 봐드리는 거예요. 왜? 정확한 점사를 위해서.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저랑 이제 그 이렇게 신구술 촬영할 때나 네. 삼사 촬영할 때 이런 때도 되게 막 전화 점사 안 보시냐고 이거 많이 문의가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게, 기도 가실 때나 네. 이럴 때 한번 이렇게 또 지방에 또 멀리 오기 힘드신 분들은 네. 그럴 때 한번 또 점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때 말씀 주셨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신체자들이 이제 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애기들이랑 이제 또 이제 기도 수행 중이고 하다 보니까, 또 요 안에서 또 기도 수행 중이고 연초다 보니까 아직까지 몸을 많이 못 움직여요. 근데 이제 멀리서 진짜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이제 뭐 내 개인 사업을 하거나 뭐 이제 농사를 지시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움직이시기 힘들거든. 정말 내가 숨이 꼬닥꼬닥 넘어가기 전에는. 그럴 때는 우리가 지방으로 기도를 많이 다니니까 이제 애기들이랑 우리가 기도를 각 지역만 갈 때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번씩 얘기를 하려고요. 몇월 며칠 날 얼로 기도 갑니다. 그 지역으로 오시는 분들 이제 문의 받습니다. 이걸 한번 해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요즘에도 막 전화전사 이런 문의들이 10통 이상씩 들어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보내기는 하는데요. 제가 부족해서 전화전사 안 받으시는 거니까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매화신녀가 전화전사 왜 안 받으시는지 어떻게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신체자들하고 지방 투어 한번 하려고요. 그럴 때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